네, 안녕하세요. 주식탐정 박 대표입니다. 저는 이수페타시스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현재는 인공지능, 즉 AI죠. 이 AI가 전 산업군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 현 시장의 판도 자체가 이 AI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AI에 대한 투자와 수요는 정말 폭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필요한 제품들의 생산 능력이나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MLB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 MLB에 대한 쇼티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복잡하죠. 자, 저박 탐정이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이수페타시스 PCB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PCB가 뭐냐면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게 뭔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영상이 주식 영상이 아니라 과학 영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인공지능에는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AI 반도체에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이 PCB, 인쇄회로 기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CB를 높게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효율이 굉장히 좋아져요. 자, 그래서 이걸 높게 쌓아 올린 제품이 바로 MLB입니다. 자, 물론 이 MLB를 쌓아 올릴 때잘 쌓아야 돼요. 자, 그런데 뭐 높게 쌓고 잘 쌓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쉬워 보이죠? 자,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의 탑이 바로 국내에서 이스페타시스가 원탑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구글이나 엔비디아한테 이 MLB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는 앞으로도 이 AI 반도체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건데,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시면 주가도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저희 소통방에서는 26,900원대 추천을 드려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현재 115.97%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타점들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스페타시스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게 될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특히 이제 신규 매수 타점들 언제로 잡아야 할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면서 최종적인 목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좀 극대화시켜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기 급등주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통해서 단기간 내에 조금 쏠쏠한 수익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저박 대표 힘내라는 의미에서 댓글에 응원 한 마디씩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길게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뭐 시간도 없고 귀찮으실 테니까 짧게 힘내라, 화이팅 해라, 이 정도만 적어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수페타시스 바로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차트를 조금 좁혀서 볼게요. 그리고 제가 선언을 한게 그거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6만원, 아직 6만원 돌파 못했죠? 6만원은 아직 돌파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타점들이 나와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신고가라서 어디가 꼭대기일지 몰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꼬리가 달린다는 말은 지금 이 가격대에서 차익 시절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차익 시절 매물이 나온다면 주가가 어느 정도 뚫리겠죠. 자, 이렇게 된다면 충분히 이 부분, 현재 이 봉의 중간 정도 되겠죠. 가격으로 봤을 때한 5만 7천 원 정도. 이 부분에서 일단 1차적으로 신규 매수 진행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신규 매수 하실 때는 당연히 비중은 10%만 먼저 들어가시는 거고, 분할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일단 신고가가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에 주가가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5만 4천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종목은 앞으로 계속 갈 거기 때문에 미리 조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5만 7천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조금 담아놓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낮은 가격에서 비중을 좀더 크게 잡으면서 평단가를 낮춰나가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분명히 주가 올라갈 때도 조정 오면서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스페타시스도 올라오긴 했지만 뭐 지속적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상승 나오다가 조정 받고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지속적으로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럼 당연히 조정 나오겠죠. 조정 크게 받으면 47,5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조정 크게 나왔을 때
이 사이 구간에서는 대응을 안 하고 있다가 반등 나오기 직전에 이러한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등가 확 낮추는 거예요. 자, 그렇게 모아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한 번에 지금 추격 매수해서 불타기 하겠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제가 선 그어드린 보이시죠? 요거에 맞춰서 차근차근 분할로 매수하시면서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속적으로 모아간다. 지속적으로 모아간다.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모아가면 됩니다. 자, 댓글에다가 매집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매집이 이제 모아간다는 의미죠. 매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이스페타시스 목표가 1차 목표가 10만원까지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엔 더 높게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10만원까지는 지속적으로 모아가시면서 그 과정에선 제가 뭐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차익도 만들어 드릴 거고, 이 차익 실현은 무조건 해야 돼요. 한 번씩은 익절하면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큰 비중 확보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을 해야 되는데, 자,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대응 필요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제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제 번호인데 아직 저장 안 하신 분들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010-4123-8576, 010-4123-8576. 제 번호 저장하신 다음에 이수 대응이라고 네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이스페타시스에 대한 대응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요 이스페타시스 10만원 될 때까지 같이 한번 좀 대응해 나가면서 수익들 만들어 나가면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어서 바로 단기 급등주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누적되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급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뢰가 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는지 확인을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주식탐정 박 대표의 수익 검증 시간입니다. 진짜로 올랐는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고려시멘트 이 종목부터 볼 건데요. 제가 6월 19일 날 새벽 5시에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자, 비공개 특별 종목으로 딱이 종목을 가져왔어요. 자, 이 차트 모양 보시면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해당 차트가 맞죠, 여러분들? 자, 해당 종목은 고려시멘트였어요. 고려시멘트. 그리고 이 종목은 19일 날 바로 장 열리자마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갭을 띄우면서 장 중에 29.9%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급등이 나왔어요. 거의 30% 정도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고려시멘트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고려시멘트 같은 날이죠. 한번더 촬영을 하면서,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급등이 나왔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이 종목을 가져왔다 하면서 이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차트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종목은 4조 대림이었고요. 방금 보여드린 대로 정확하게 이 차트가 맞죠. 자, 그리고 과연 이 종목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날이 이날인데 바로 다음 날부터 주가 급등해서 현재 최대 87,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날의 최저점이 얼마였냐? 63,100원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63,100원에 사서 최대 87,000원 이때 매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럼 약40%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얼마나 걸렸죠? 7거래일 안쪽, 정확하게 7거래일 걸렸습니다. 7거래일. 7거래일 만에 40% 수익 만들어 드렸고, 고려시멘트 통해서 하루 만에 30% 수익 만들어 드렸죠. 자, 이 밖에도 우리손 FNG, 에이프릴 바이오 이러한 종목들 통해서 14%에서 한18% 정도, 좀 러프하게 잡으면 10%에서 40%의 수익을 만들어 드렸던 거죠. 제가 말씀드린 단기 급등주들, 이 정도 결과면 좀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단기간 내에 이 정도 수익이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 수익에 대한 검증이 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바로 한번 이번에 준비한 단기 급등주가 어떠한 종목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비공개 특별 종목은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차트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좀 힌트를 드리자면 1240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은 괜찮은 가격대를 말씀드리면 12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한 수익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7거래일 이내로 단기 급등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상 목표 수익률은 25%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혹은 지금 바로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제 번호 010-4123-8575, 아까 말씀드렸죠?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니까 지금 바로 저장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저장하신 다음에 문자로 특별, 특별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비공개 특별 종목 어떠한 종목인지 종목명 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종목명 받아가신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좀 단기간 내에 급등 날수 있으니까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수익 보시고 나서 뭐 간단하게 가족분들과 저녁 식사 맛있는 거 드셔도 될것 같고, 혹은 이제 취미생활 하시면은 취미생활에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낚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단기 급등주로 낚싯대 하나 장만했습니다. 300만 원 정도만 투자하셔도 한20% 수익 난다 쳐도 60만 원이잖아요. 자, 60만 원이면 취미생활에 당연히 도움이 될 거고, 뭐 취미생활 없으시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분들과 맛있는 저녁 식사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제 말을 이제 좀 믿음이 가서 좀큰 비중을 태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매수하시기 전에 저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큰 비중을 태운다면 제가 좀 대응을 잡아드려야 되니까 꼭 말씀해 주신 다음에 저한테 실시간 대응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소액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쏠쏠하게 용돈벌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그냥 매수 안 하시고 실제로 올라갔는지 한번더 지켜보겠다, 지켜보셔도 될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과연 이 박탐정 말이 맞는지 혹은 틀렸는지 이거 지켜보시는 것도 한 가지 재미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차피 무료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무료인 대신에 여러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이랑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재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어떠한 이벤트냐? 저박 대표와 함께하는 3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인 만큼 모든 건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구독이랑 좋아요는 여러분들 반드시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마다 맞춤 자산 배분 전략도 제공드리고, 확실한 진행을 위해서 입장 인원 선착순 3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번이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 제가 세 번째 진행했을 때는 만 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제가 좀 정말 힘들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로 임팩트 있고 한분한분 제가 케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입장 인원을 제한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텔레그램 소통방을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텔레그램 입장 방법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저박 대표의 영상을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PC로 보셨을 때는 영상 설명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으로 보실 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가 나와 있을 건데요. 자, 이 링크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주식탐정 박 대표의 구독자 소통방. 이건 이제 3기 때인데, 자, 아무튼 이런 화면이 뜨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인 채널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장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한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한분한분 확인한 다음에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이 되는 구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살짝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저박 대표가 드리는 중요한 정보들을 빼돌리는 세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한분한분 구독자 분이구나 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입장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신 후에 저박 대표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자, 010 4123 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거든요.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입장 버튼을 누리신 다음에 제 번호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만 제가 이 닉네임과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 비교를 해서 동일한 이름만 제가 입장을 시켜드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물론 이 텔레그램 입장하는 방법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텔레그램 입장을 하고 싶은데 입장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다, 조금 도와달라 라고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문자를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에 입장하시게 되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그리고 엑셀 파일을 한개 띄워놨는데요. 자, 이 엑셀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저희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진행했던 단타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놓은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수익률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 모든 내용들은 이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벌써부터 네 번째 프로젝트 진행 중인데 12분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렇게 새로운 분이 입장 요청을 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입장 요청을 누르면 제가 채널에 추가 누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 여러분들이 닉네임을 저한테 알려주셔야지만 제가 문자와 이 닉네임 확인한 다음에 이 입장 버튼을 눌러서 입장을 시켜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종목들을 진행했었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맨 밑에 있는 노브랜드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여기 엑셀 파일을 보시면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원에 매수를 해서 43,500원에 매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고, 수익률은 17.57% 달성을 했다고 제가 기록을 해놨죠. 자, 텔레그램에서 실제로 이렇게 노브랜드라는 종목을 37,000 이하의 매수를 드렸고 43,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자, 잘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노브랜드 매수가 37,000원 이하, 매도가
43,500원 이상. 정확하게 둘 다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로 ICTK라는 종목과 HD 현대마린 솔루션, 대원전선, D&D 파마텍, 일진전기, 덕성 이런 종목들도 실제로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올려보면, 자, ICTK 나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ICTK라는 종목을 제가 32,500원에 매수를 해서 34,300원에 매도를 하셔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기 내용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자, 현대마린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가가 195,0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조금만 쭉 올려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또. 현대마린 솔루션의 매도가 195,000원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매수는 언제 했느냐? 조금만 올려볼게요. 바로 전날인 5월 8일이죠, 여러분들. 5월 8일 날, 현대마린 솔루션 114,300원에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하루 만에 70.60%라는 수익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드렸던 모든 수익들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위에 있는 종목들 다 확인시켜 드릴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단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스윙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가장 가까운 살인 클래시스 5월 9일날 매도를 했죠. 자, 5월 9일날 클래시스라는 종목 49,500원 이상에 매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도 기록이 32,200원에 매수를 해서 49,500원에 매도를 했다. 실제로 32,200원에 매수를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모두 다 텔레그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 대표의 텔레그램 소토방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3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입장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입장 신청 먼저 하신 다음에 010-4123-8575 010-4123-8575 제 개인 번호로 여러분들의 텔레그램 닉네임 혹은 이름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한 후에 입장시켜 드릴 거고, 입장하신 다음에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수익들 쌓아 나가시면서 3억 벌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박 대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크릿 종목도 한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의 세력들이 2천억 이상의 자금을 쏟아 부어서 5년 동안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요. 1차 펌핑 당시에 상승률은 약 500%로 투자금 대비해서 약 5배의 상승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도 세력들은 3천억 이상의 자금을 들여서 약 3년간 매집을 해오고 있는데요. 자, 총 투입 자금만 자그마치 5천억이고 매집 기간도 8년 이상인 종목인 만큼 예상 목표 수익률 또한 800% 이상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과 관련된 굉장히 큰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프랑스와 한국의 2파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월등한 가격 경쟁력과 계획 기간 안에 원전을 완공하는 이 공기 관리 능력 이런 것들로 현재 수주전에서 굉장히 한국이 우세한 상황이에요. 심지어 체코에 있는 언론사 또한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프랑스보다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때문에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주요 원전 대기업 7곳 중에서 이 시크릿 종목과 계약을 6곳이나 맺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어떠한 기업이 선정이 되어도 이 시크릿 종목이 최대 수혜 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 이거 이제 6월에서 7월 달이죠. 자, 이 기간 내에 분명히 슈팅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매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바로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시크릿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 010-4123-8575, 안 보이실까봐 좀 크게 좀 적어놨는데 010-4123-8575 이쪽으로 여러분들 시크릿이라고 딱 세 글자 시크릿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시크릿 종목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받아가셔서 원전주로 대박 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